이번 학고제 갤러리에서는 토마스 샤이비츠의 제니퍼 인 파라다이스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샤이비츠는 현재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로 2023 스위스 아트 바젠 언리미티드 참여 작가로 선정되어 미술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전시 제목 제니퍼 인 파라다이스는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이미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작가의 신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연필 드로잉 이미지를 기하학적 도형과 상징체계로 변형시켜 회화나 조각의 소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그가 포착한 이미지들은 포토샵으로 편집된 이미지 제니퍼인 파라다이스에서 추출합니다. 또한 작가는 고전적인 회화 작품을 보고 그린 드로잉이나 건축물, 도시의 풍경, 대중문화 등에서 수집한 이미지들을 분해하고 이들을 자신만의 문맥으로 재조합함으로써 독자적인 회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작가는 형상과 추상 간의 분야를 서로 접목해 그 경계를 없애는 회화와 조각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업들을 살펴보면 추상처럼 보이면서 여러 형상들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추상과 형상 간의 전통적인 구분이 동시대 미술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분 짓기는 1920년대에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상투적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추상과 구상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기하학으로 표현한 그만의 독특한 언어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